안녕하세요, 드바예요. 오늘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면서 구매했던 면세점 제품들 하울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들을 이렇게 엄청 많이 샀죠. 이번에 신라 면세점 요 어플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어요. 항상 신라 면세점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신라 티핑 크리에이터가 되었어요. 아마 이제 면세점 꿀팁 같은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면세 온라인몰 그리고 여기 티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티핑에서 티핑 페이지를 보면 되게 다양한 리뷰들이 이렇게 있어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색조 발색들을 되게 완전 정갈하게 볼 수 있어서 좋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사용 후기가 진짜 궁금한 건데 정말 진짜 사용해본 사람들이 후기를 작성하기 때문에 좀 더 믿고 볼 수 있는, 우선 티핑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파우치 잠금 해제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 파우치를 사진 찍어서 그냥 공유하기만 해도 라라캐시 3,000원을 주고요. 요 라라캐시는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서 진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예요. 그리고 또 첫 리뷰를 하면 티핑 리워즈 2,500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참여했다가 다음번 면세점을 이용할 때 사용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 티핑에 올라온 리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쓴 리뷰를 같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서 리뷰를 이렇게 보고 이 제품을 그대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 3% 추가 할인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걸 몰랐어서 이번엔 그냥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포인트랑 이런 거 저런 거 이벤트 신청해서 모은 것들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제품들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에 색조 제품들보다는 원래 제가 쓰던 제품들, 기초 제품들이 사실 조금 많아요. 재구매하는 제품들은 제가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이게 좋은 거야? 재구매를 할 정도야? 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크리니크 핑크 크림입니다. 핑크 크림이었나? 이건 제가 이번에 한 통을 다 비우고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거 대용량으로 출시가 되었고 요 제품 요 두 가지는 그냥 딸려온 제품이에요. 크리니크 핑크 크림은 처음 출시되면서부터 진짜 완전 핫했잖아요. 저도 그때 사용해보고 지금 한 통을 다 비우고 다시 구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조금 작은 사이즈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얘 하나만 바르면 건조함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전에 스위스 여행 갈 때 그때도 비행시간이 12시간 정도 됐는데 그때 이거 하나 바르고 그냥 12시간을 쭉 버텼어요. 그만큼 진짜 건조함이랑 1도 없는 제품이에요. 그렇다고 리치한 제형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냥 탱글탱글한 그냥 수분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가벼운 제형이고요. 발랐을 때에도 생각보다 진짜 가볍게 그냥 되게 라이트한 수분크림처럼 발려요. 이 보습막 같은 요 뭔가 씌워진 느낌이 되게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이 크림을 발랐을 때는 정말 그냥 세수하기 직전까지도 건조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서 악건성이신 분들한테도 추천하지만 저는 지성이잖아요. 지성인데 이 크림을 왜 구매를 하냐,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서 이 부족한 수분감을 얘가 너무 유분지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얘가 다 잡아주더라고요. 다만 이 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밀리는 현상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같이 담겨져 있던 요 스프레이는 사실 아직 안 써봤어요. 요거는 다음 여행 갈 때 사용하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 거예요. 다음은 꼬달리 세럼이에요. 이게 화이트닝 세럼인데 사실 화이트닝 세럼 하면 뭔가 화이트닝 제품 자체가 사용했을 때 안 맞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닝 제품이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꼬달리 브랜드 자체가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분들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좁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한 병을 다 사용하면 피부 안색이 달라진대요. 근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 일주일만 사용해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세럼이다 보니까 굉장히 묽은 느낌이 납니다. 아주 살짝의 점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바르면 그냥 물처럼 변하는 그런 세럼이에요. 발랐을 때 생각보다 엄청 쫀득쫀득해요. 이 세럼 자체가 바르면서 너무 묽어가지고 뭔가 그냥 싹 스며들어 버릴 것 같은데 쫀득쫀득하게 탄성이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 꼬달리 세럼은
제가 한 병을 다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벤느 클렌징 젤입니다. 요것도 재구매 제품이에요. 이게 지성 추천 세안제인데 사실 지성 피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약산성 제품이어서 피부 pH 농도를 좀 맞춰주고 그리고 피지 조절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근데 이런 피지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클렌징은 막 뽀득뽀득한 마무리감에 엄청 건조하게 뭔가 다 빨아들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사용하고 나서도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가 아벤느 제품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안 맞는 제품이 좀 덜어 있어요. 그런 미네랄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좀 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이 용량 대비 가성비도 괜찮고요. 다만 단점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얘를 사면 하루 종일 여행 내내 캐리어가 좀 무겁다는 게 살짝 단점이긴 해요. 세정력은 엄청 메이크업을 전부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한번 다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정도로는 아주아주 괜찮아요. 다음은 파우더를 두 가지 구매를 했어요. 지방식 파우더랑 글래드 뽀보떼 파우더. 이건 워낙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지방식 파우더 먼저 소개를 해보자면 제가 지방식 특유의 그 베이스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방식이 되게 얇고 그대로 피부에 싹 이렇게 밀착되면서 근데 피부 갑자기 고급스러워졌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제가 사용한 요 히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피부를 한 톤 살짝 맑아 보이게 뽀얗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섞여 있고요. 이 제품은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뚜껑에 덜어서 퍼프로 같이 좀 믹스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봅니다. 너무 유명해서 그런지 제가 구매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품절이었거든요. 이번에 품절이 아니길래 바로 냉큼 구매했어요. 다음 다른 파우더는 글래드 뽀뽀테 파우더인데 요거는 팩트 타입으로 구매를 했어요. 휴대해서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바르려고 이렇게 퍼프가 내장돼 있고 근데 저는 이 퍼프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얇기도 얇은데 뭔가 손가락에 끼우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뭔가 힘이 좀 잘 안 들어가고 좀 불규칙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메이크업 때는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때만 이 퍼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번 여행 때 이미 한번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아마 여행 같은 데 갔다가 어디 빼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비싸지만 그래도 면세 찬스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추천하는 게 이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보여줘야겠어. 지금 기름이 개기름이 장난 아니네요. 몰랐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기름이 살짝 껴있는데 모공도 보셔야 돼요. 어때요? 갑자기 피부가 도자기가 됐죠? 자, 여기 무엇보다 얘를 추천하는 건 이 뽀얗고 모공이 갑자기 없어진 듯한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실크예요, 실크. 피부가. 파우더 꼭 쓰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가격 값어치를 합니다. 그리고 휴족 시간. 이건 제가 일본 여행 가면 항상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 일본 여행을 한동안 못 가서 이 제품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면세점에서라도 구매를 하는 제품이에요. 이건 왜 구매를 하냐. 여행 때 무조건 얘를 구매해서 가야 되거든요. 다리 정말 많이 부어요. 여행 중에는 진짜 많이 걷기도 걷고 많이 먹기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진짜 팅팅 붓거든요. 그럴 때 진짜 얘 하나면 그 다음날 붓기가 싹 빠져 있어요. 저는 붓기 빼는 데에도 얘를 쓰기는 쓰지만 평소 집에서도 이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제가 수족냉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발이 너무 뜨거워져요. 수족냉증이 원래 발이 차서 수족냉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족냉증인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발이 반대로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잠에서 깨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정말. 저는 침대 필수템으로 침대 머리맡에가 항상 있어요.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발바닥에 붙입니다. 여행 필수품, 그리고 수족냉증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구매한 모자, MLB 모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샀어요, 사실. 별다른 건 없고, 요 컬러, 이런 컬러의 모자가 없는 거예요. 항상 블랙 아니면 엄청 밝은 거, 화이트 아니면 핑크? 요런 컬러만 있고, 요런 색상의 모자가 없길래 그냥 구매해봤어요. 그래서 괜찮죠? 얘는 구매해도 자리도 안 차지하고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갈 때는 보통 이제 모자를 안 쓰는데 올 땐 항상 이제 모자를 쓰고 마스크 쓰고 오거든요. 근데 모자도 따로 안 챙겨가고 요거 그대로 쓰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엄청 잘 쓰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사소하지만 평소에 사야지 싶었던 아이템들 사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모로칸 오일입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스위스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거기서 구매를 하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면세점이 가장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 때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진짜 헤어오일을 너무 많이 써봤어요. 정말 많이 써봤어요. 왜냐면 진짜 탈색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탈색했던 사람이거든요. 전체 탈색을. 제가 단발을 했던 이유도 머리가 이제 아예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잘랐던 건데, 그나마 버티게 해줬던 게 이 모로칸 오일이에요. 평소 헤어 오일은 좀 너무 끈적거리고 미끌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도 이 모로칸 오일은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샛노란 오일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 펌핑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우선 한 곳으로 몰아요, 머리를. 그리고 끝에서부터 살짝 빗질하듯이 이렇게 빗어줘요. 이게 머리를 만지다 보면 내가 이 겉에만 만지는지 이 안까지 만져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도 해서 한 번 더 만져줍니다. 조금 반질반질하게 손바닥에 남은 양 가지고 요 위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이제 안쪽에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닦아내듯이 손바닥에 남은 거 닦듯이 발라줍니다. 좋아. 다음은 질 스튜어트 카드 홀더예요. 너무 귀엽죠? 사실 카드 지갑이 없어서 그냥 구매를 한 거긴 해요. 미니백을 들고 다니는데 지갑을 넣기에는 항상 미니백이 터질 것 같고, 카드랑 이제 신분증이랑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니자 싶어서 이걸 구매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카드 지갑 이런 거에 중요성을 저는 절실히 느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스페인 여행 가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끼워서 다녀요. 근데 절대 유럽권 이런 데 가면, 소매치기 있는 그런 나라에 가면 절대 이렇게 다니면 안 된대요. 무조건 핸드폰 따로, 그리고 카드 따로, 지갑 따로, 뭐 아무튼 전부 다 따로. 제 핸드폰을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고 나니까 핸드폰과 카드가 동시에 사라졌어요. 이번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그냥 바로 쓸 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꼭 이 카드 지갑에다가 들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제품들을 세 가지를 구매했습니다. 이 두 제품 말고 라네즈 슬리핑 립 마스크, 이 제품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립 마스크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는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아리따움 립 마스크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아리따움 그 립 제품이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 라네즈 요 마스크는 진짜 잘 맞았어요. 저녁에 이거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한번 싹 닦으면 완전
피부가 막 입술 완전 깨끗해지고 각질 다 사라지고 이게 한 반나절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반나절 정도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립밤으로 또 연명하다가 이제 또 저녁 되면은 요 립마스크를 사용하는 요런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튼 저랑 입술 타입이 비슷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립마스크 같은 거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라네즈 립마스크 한번 사용해보시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재구매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들 소개를 해봤는데 재구매한 제품들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고 살짝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티핑 혜택을 못 받고 구매했지만 여러분들은 구매하실 때 꼭 티핑 혜택 받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